양현종의 부진으로 참사가 될 뻔한 인천 아시안게임 대만과의 결승전에서 무실점 활약으로 금메달을 안겼던 전 국가대표이자 한국프로야구 홀드왕 안지만이 개인 방송에서 김현수의 발언에 대해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. 김현수는 WBC 중국전이 끝난 후 국가대표 은퇴 선언과 동시에 국가대표 경력 없는 선배들은 비난 자격이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되었는데요. 이에 안지만은 김현수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누구를 저격했는지는 모른다. 하지만 양준혁을 겨냥했다면 무조건 김현수 잘못이 맞다. 누구든 선수가 못하면 비판할 자격이 있고 선수들도 비판의 대처를 잘했어야 하지만 김현수가 비난으로 받아들인 대처가 아쉽다. 지금은 했으면 안 되는 발언이라고 했고 뒤이어 개인적인 생각으로 주장이라 큰 그림을 그린 것 같다. 이번 대회로 야구에 실망한 팬들을 위해 노이즈 마케팅을 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. 한국 야구 미래도 걱정했고 국가대표 감독은 팀 감독이 아니라 전임 감독이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그리고 현재는 무급으로 아마야구 지도와 레슨장을 운영하며 방송도 열심히 해 나중엔 팬들과 함께 야구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 하지만 기자들의 악의적인 기사 때문에 의도치 않은 논란에 휘말려 더 이상 추락할 곳도 없다. 갑질하는 팬들에 대한 일침을 기자들이 선수 없으면 팬도 없다고 잘못 보도해 조용히 지냈었다는 근황을 밝혔습니다.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센터였습니다.